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필기가 다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해요. 글씨가 안 흐르는 학생들은요, 글씨를 더잘 쓰고 싶은 그 욕망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바뀌는 학생들은. 안 바뀌는 학생들은 그거예요. 글씨가 바뀌는 학생들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역사, 노트, 필기. 악필 규정. 정자체. 6강이 되겠어요. 오늘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보도록 마한, 변한, 진한 이걸 볼 거예요. 저번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해서 네 개로 나눴었죠? 오늘은 이 칸을 다섯 개로 나눌 거예요. 5개로. 저번에 우리 4대 문명인데 6개의 문명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 5개의 나라, 정확하게는 7개의 나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요? 6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노트가 이 선생님 노트는 21cm예요. 21cm를 대각선으로 한다라고 그랬죠? 대각선. 이거 대각선도 안 돼. 짧아. 난 30cm자도 없고 난리 났네. 그러면 뭐 뭐지? 5, 4, 20이니까 나름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난 4.2를 해야 돼요. 4.2. 나는 이렇게 하겠어. 4.2, 4, 8.4. 오, 뭐야? 4.2죠? 뭐 원시적으로 해야지. 4.2, 8.4. 했어요. 점을 4개를 찍었죠? 하다 중간 정도에다만 찍으세요. 끝까지 할것 같지는 않아요. 4개만, 그러니까 각자 조금씩 틀리겠죠? 환경이? 그죠? 아무튼, 5칸을 할 거예요. 5칸. 8.4. 8.4. 우리 이거 했다고 다 지저분하게 막 묻히고 막 그러진 않겠죠? 이 끝까지 긁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요즘은 워드로 하고 그러지만 이거 워드는 이렇게 다섯 칸을 나눠서 글씨를 표로 못해요. 컴퓨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글씨가 너무 사전 글씨처럼 작아져서 못 써요. 그렇지만 손글씨는 얼마든지 됩니다. 기단하고 상단을 상단도 했어요.
기쁘네. 좀 보이지만 상관없어요. 여기도 점이 보이지만 좀 더 꼼꼼한 학생은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됐으면 여기까지 다 됐으면 나라 이름을 하나씩 써보자. 가운데다가 맨 처음에는 이거 이 나라의 이름은 부여예요. 부여 옆에 고구려 세 글자죠. 그죠? 고구려. 고구려. 그 다음에 옥죠. 옥죠. 동해. 사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여는요, 숭화강 어떻게 쓸 거냐면 숭화강 유역 다섯 글자에다 평야 찍고 고원 아홉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항상 아홉 글자가 아니라 열두 글자까지도 들어가니까 각오하시고 합시다. 고원 이렇게 쓸 거예요. 부여는 숭화강 유역의 평야란 고원이에요.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점 찍고 산간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최대 눌러 붙어야 되겠지. 강유역 산간이라고 써요. 산간. 그죠. 옥저 한반도 북부 동해안 이렇게 쓸 거야. 한반도 동해안 글씨체 점점 바꿔 보세요. 따라하세요. 궁체 이 비슷하게 그죠? 정자체 비슷하게 따라하세요. 또 한반도 북부 동해안 똑같아요. 한반도 여기 도 짰을 때 부들부들 떨었죠? 여기는 한반도 남부지역 한다. 작아도 다 된다.
자, 여기다가는 이거는 밑에가 넓으니까 특별히 뜰게요. 자, 여기 오부족 연합 연맹 왕국 쓸 거예요. 그러면 9글자죠. 오부족, 다섯 부족 연합. 옆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섯 부족. 이 옥자죠. 옥자에는요, 왕이 없고 네 글자, 군장이 각 음락을 통치. 몇 글자요?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12글자가 되겠어요. 그냥 바짝 붙이시면 됩니다. 왕이 없고, 왕이 없고. 군장이 들어갔죠? 똑같이 옆에다 씁니다. 왕이 없고 동해도 어때? 왕이 없고. 누구? 군장이 여기는 군장이 소국을 밑에다가 더 쓸게요. 여기는 왕이 없지만 여기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력이 강한. 그걸 써볼게요. 어이씨. 세력이 강한 군장이라고 그러죠.
왕이됨을 쓰죠 그냥. 왕만 쓸까? 그죠. 왕이 됐어요. 세력이 강한 부족의 분장이 왕이 됐어요. 당연히 왕권이 약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쓸까요? 왕권 비약. 비약, 비약. 아무튼 왕권이 약했다. 다섯 개가 돌아가면서 좀센 놈이 왕이 됐으니까, 그지? 왕이 완전히, 그지? 약하겠지, 그지? 맞죠? 약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왕권 미약만 쓸게요. 그 다음에 왕 아래 아가 우가 저가 옆에다가는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어요. 관리의 그 관직명이 대가예요, 대가. 여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관리를 뒀어. 알겠지? 응? 우리는 말맞자고, 소우자고, 저는 뭘까요? 뭐야? 돼지 이거는 개예요. 개 멍멍이 무렁이 황구 백구 그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를 쓸까요? 어떻게 했나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한번 봅시다. 오늘 어려운 환경이었죠? 궁금해요. 뭐, 그래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넣겠다라는 의지가, 그죠? 강렬했죠? 어때야 돼요? 이게 들키면 안 돼요. 알겠죠? 들키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 안 당황하잖아. 오히려 막, 남기잖아, 그지? 남기잖아. 아까 여기가 좀 그렇죠. 좀 어떤 상황이 와도 좀 흔들림이 없이 다늘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악조건이에요, 이 지금은, 그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선글때 자대고 글때 연필 이거를 90도로 세워야 돼요. 이 좌측 우측으로 이쪽은 상관없는데 위아래는 상관없는데 그지? 응? 이거는 똑바로 해야 돼요. 알겠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연필이 닿을 때의 이 굵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빡 줘서 끝나. 그리고 살짝 주면 여기가 이상해지겠지, 그지? 같은 그런 뭔가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뭐야? 너왜 이래? 이게 뭐야? 의지가 약해요.
잘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갑골 문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갑골 문자 나왔었죠. 우리 서점에 가면요, 펜글씨 교본 좀 주세요. 이런 팔아요. 펜글씨 교본. 연습한 게 이래? 꼭 펜글씨 한 권을 다 써보세요. 그러면 매우 좋아집니다. 나는 그런 거안 샀는데. 사본 적이 없어요. 자, 이 학생은요, 그거는 확실히 돼 있어요. 크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한데, 그죠? 글씨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바꿔 나갑니다. 바꿔 나가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냐면요. 일단 한반도 한자를 볼게요. 우리 이 한반도를 이렇게 보면요. 글씨를 잘 쓰고 싶으면요. 마음속으로 네모를 긋고 이 네모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요 정도를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요런 거, 세로에게 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요런 부위가 넘어갈 수 있어요. 강조하려고, 멋부리려고 걔네들이 살짝살짝 넘어가요. 자, 궁서체를 우리가 지금 못 쓰잖아요. 글씨체가 지금 이렇잖아요. 일단 세로액도 이 얘보다도 지금 작잖아요. 그지? 자음보다도 작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은 궁서, 그러니까 정자체는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 네모가 이렇게 있다라면 마음속으로 또 이만큼을 여백을 줘요. 이것까지 꽉 채우면요, 이상해져요. 답답해져요. 그러면 한반도였죠? 한반도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은 마음속으로 이 정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긴 한반도라는 글씨 한자가 어디 있을까? 아,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건 크게 써볼까요? 일부러? 한, 그죠? 한이다. 이렇게 생긴 글씨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 이렇게. 스캔을 한단 말이야. 우리 글씨는 그대로 닮은 꼼을 가져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스캔을 해. 그래서 이 글씨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 글씨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 스타트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여기 정도 되는구나.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시작하면 저 글씨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저런 기교는 못 부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똑바로 글거 아니겠어?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동그랗게 그려야 되겠지? 기본은 뭐예요? 나도 좀 잘못했는데 요 간격은 좀 지켜주는 게 좋아요.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거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좀 길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자음은 어디에다 그리면 되겠어? 여기 어딘가에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다 쓰면은 바보 같잖아요. 그지? 고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거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글씨체야. 요거 작고, 요거 자음이 요만하고, 모음이 요거보다는 요만큼씩 더 크고, 요 밑에도 조금 크고, 요 사이즈의 자음이 요 위치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모음은 여기 있는 거고. 요거 되게 좋아하는 감자돌이 글씨예요.
이렇게 하고 이 자음 하나하나를 좀 이쁘게 그지 뾰족하게 하고 힘줬다 풀었다 쥐락펴락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정 자체가 되는 거야. 이 글씨에서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야. 철저하게 그렇게 썼어야 이게. 근데 이거는 좁은 데서 쓰니까 좀 비율이 좀 틀려 특수하기는 해. 이런 글씨체로는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를 다 줄여줘야 돼. 이 공간을 다 줄여줘야 돼서 저렇게 생겨지지가 않아요. 글씨가. 그래서 조금 달라져요. 하나 마지막 보자. 참고하세요. 글씨는 닮은 꼴이에요. 몇대 몇으로 축소하냐? 아, 이렇게 긴장했어. 얘왜 이렇게 됐어? 얘는 그래도 제목인데. 계속 쓰다 보면요. 이 플러스 펜은 확실히 느릅니다. 글씨가. 근데 지금 너네들 보니까 다 고체로 쓰고 있어요. 그냥 이 힘을 뺐다가 줬다 하지 않고 그지? 그냥 매직 글씨, 매직으로 쓰듯이 그지? 네모난 매직 있잖아요. 그죠? 그 뾰족한 펜 말고 이렇게 생긴 사각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매직. 이렇게 펜 촉이 끝에가 그지? 이거 같아요. 이걸로 쓴 느낌. 아무튼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 이거 끝날 시간 되면 잘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